나는 우주복을 입고 다른 시공간과 우주를 여행하며 내 삶에 적합한 곳을 탐험하는 시간 여행자다. 이번에는 쥐들만 사는 행성에 다녀왔습니다. 들쥐와 쥐는 좋은 친구이고 쥐는 들쥐의 집에 놀러 갑니다. 오리와 기장을 먹다가 쥐가 들쥐에게 친구야, 너는 개미처럼 산다. 좋은 것이 많으니 가서 나랑 즐기자. 도시에서 들쥐는 들쥐에게 콩과 기장, 배추야자, 치즈, 꿀,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쥐는 어안이 벙벙했고 놀랐고 칭찬받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쥐는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쥐구멍으로 들어갔다. 쥐가 치즈를 다시 얻고자 할 때 집주인은 무엇을 얻습니까? 쥐는 즉시 구멍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쥐는 매우 배가 고팠지만 들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쥐에게 말했습니다. 기장과 평안히 가라. 내가 경멸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은 기술과 편리함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항상 음식과 오락과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순수한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들쥐와 쥐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재가 없어도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라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주복을 입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